설사 춥다 하더라도 당연히 겨울은 추워야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겨울은 추워야지. 봄이 따뜻하고 뭐 개나리 진달래 핀다고 해서 좋기야 좋지. 그렇지만 특별히 또 좋은 건 아니야. 겨울 좋은 것처럼 봄도 좋고 봄 좋은 것처럼 여름도 좋고 다 그 나름대로 계절에는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특별히 미워하거나 특별히 좋아하거나 하는 게 없어.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다 적응을 해. 뭐 봄 되고 날씨 따뜻하면 뭐 옷 봄옷으로 갈아입을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모르면 지 그러지 뭐. 봄 됐는데 봄옷 입을 줄 모르면 지 잘못이지. 겨울 됐는데 겨울옷 입을 줄 모르면 지 잘못이지. 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익혀서 몸으로 다 무한 소통이 돼 있어. 계절하고 나하고 무한히 소통한다. 무한 소통. 참 가만히 놔둬도 소통해. 안 가르쳐도 어린아이들도 안 가르쳐도 저절로 소통한다고. 야 지금 봄이니까 봄옷 입어라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소통. 이게 무한 소통성을 우리가 우리 생명 속에 우리 불성 속에 다 가지고 있어. 야 신기하지. 사람 속에는 다 그런 무한히 소통할 수 있는 계절하고 소통하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일체 사물하고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소통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껏 여기서 드러내는 또 선문은 경하고 또 달라서 간단 명료해. 그리고 아주 저기 말은 짧으면서 뜻은 깊어. 그 선문이 참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신신명은 넉자 넉자 넉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외우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글자도 어려운 게 별로 없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 밑에 토 다 달아놨고 밑에다 전체 해석 다 해놓고 세상에 이렇게 이상적인 사경책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본 중에는 아직도 없어. 그 이제 이걸 이게 다섯 번인가 들었는데 한 권에 신신명이 다섯 번인가 들었는데 쓰고 또 가져가서 얼마든지 쓰고 이런 거 쓰고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그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근사해요. 몽환 공화를 하루 파착과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이런 구절도 있어. 꿈이요 환영이요 헛고친 것을 어찌하여 수고로이 잡으려는가.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 거라. 잡아봤자 연기를 손으로 잡는 거하고 같아. 그게 명예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우리는 안 놓치려고 안 놓치려고 잡아봤자 이미 손에 잡혔다고 생각한 연기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없어. 이게 세상하고 이게 인생사야. 이런 거 여기서 다 한마디로 다 해놨잖아. 몽환 공화를 하루 바짝가 찾았어요. 예. 여기는 뭐 다 공부 수재들만 모였으니까 말하면 이런 거야 척 찾지 그냥. 몽환 공화를 하루 바짝가 꿈이요 환영이요 흙꽃인 것을 흑온꽃이다 이 말이야. 흑온꽃인데 이게 흙꽃이라 눈병 나면 하늘에 뭐 꽃 같은 게 보이죠. 별도 보이고 그걸 공화라 그래. 공화 하늘에서 보이는 꽃. 어찌 수고로이 파착 잡을 착자라. 손으로 탁 잡으려고 하는 거라. 실체가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도 실체가 없고 인생사도 실체가 없고 사랑도 미움도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환영인데 환영인 줄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콱 잡으려고 아둥바둥 아둥바둥 온갖 추태 다 부려가면서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그 밑에 구절이 득 소득 손실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 시비 옳고 그런 것을 일시에 다 놓아버려라. 다 놓아버려. 그럼 시원한 거야. 통연명백이라. 통연명백한다고요. 지도 문화이라. 행복은 어려운 게 없어. 행복은 어려운 게 없어. 행복은 뭐 달콤한 게 아니야. 편안한 거지. 편안한 거. 찬물이 지도입니다. 행복입니다.
설탕물은 행복 아니에요. 설탕물의 뒷맛은 뭐다? 쓰다. 찬물은 먹어도 먹어도 쓰질 않아. 탈도 없고. 설탕물이나 커피는 먹으면 뒷맛이 쓰고 많이 먹으면 탈라. 그래, 지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달콤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꽉 주옥 같은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이 나왔기에 또 이 편집한다고 수고하실 보살님들도 계시고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만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제 다른 책들은 안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신신명을 또 특별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 4월 초파일 날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벌써 돌려버려가지고. 자, 오늘 본론인 부파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3쪽 현재불증명장 첫째 줄, 두 번째 줄 반. 그 다음에 또 네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 제, 일, 정멸, 이연만은 이 방편역고로 수시 종종도 하시나 기실 위 불성이니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께서 평생 살아오시면서, 별의별 그, 중생들을 교화하느라고 별의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진짜 알맹이만 말할 수밖에 없다. 결론만 말할 수밖에 없다. 결론만 말하다 보니까 그럼 과거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모순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소시키는 이러고 하는 그런 그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다 풀어주는 내용이 또 법화경이기도 합니다. 법화경은 일불성, 일성, 그것만을 여기는 불성이라고 기실위 불성이니라 그랬죠. 불성 이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불성 아닌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를 또 풀어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 제일 정멸 연마는 제일 정멸 제법 종벌레 상자 정멸상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정멸한 것이 근본이야. 고요할 적 고요할 멸 소멸할 멸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거기에서 무연무엿 하늘에 구름 일어나듯이 우리가 온갖 마음 일으키고 온갖 행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멸로 돌아가는 거라. 바탕은 정멸이라. 그게 제일 정멸을 알건만은 그런 이치를 알지만은 이 방편력으로 방편력을 쓴 까닭에 이때 써있잖아 사용한다 쓴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방편력을 쓴 까닭에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수시 종동도 하시나 비록 가지가지 길을 보이시나 가지가지 길 성문 연각 보살 뭐 사제 12인년 팔정도 37조도품 등등 뭐 별별 방법을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비록 그런 가지가지의 길을 가르치시나 기실은 그 사실에 있어서는 불성이다. 불성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일불성 사상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강조하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의미, 인간의 그 본질, 본성,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 아까 그랬죠. 무한 소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한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 다 불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성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성의 가르침을 불승 그래요. 이건 가르칠 승자, 법승자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쓰겠습니다. 지 제일 정멸 이연만은 지 제일 제1정멸 정멸 옛만은 이 방편역고로 써있자 방편역을 쓴 까닭에 방편역을 쓴 까닭에 수시 종용도 하시나 비록 가지가지 길 참 불교에는 뭐 좋다는 방법도 많아. 아이고 요즘은 뭐 TV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 쓰는 것을 또 TV로 다 광고하고 보여주니까 돈만 주면 뭐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또 뭐 어떤 스님이 서울에다 본부를 둔 어떤 스님이 무슨 뭘 한다고 여기다 부산에다 뭐 지부를 차려가지고 그걸 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법무소 앞에 그 주차장 부근에다 뚝 현수막을 걸어놓는 거라. 나무 가게 앞에 와가지고 저 가게 현수막을 걸어놓는 거 어쩌자는 거야. 네. 참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게 나이지. 예. 뭐 월명사? 응. 월명사라고 하는 절에서 서울선 내려와서 부산에 어디 뭐 체를 모이나 그런데 TV에다 광고를 잔뜩 해서 테니 보니까 현수막을 범사 앞에다 걸어놨어. 수시 종종도 하시나 그렇게 사람들이 캄캄하다 눈이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고 수시 종종도 하시나 기실위 불성이니라. 기실위 불생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 글이 그 두 줄 전체 다 석가불 증명장 전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지 중생 재행이 심심지 소념과 과거 소습업의 욕성 정진력과
급제 근이둔하시고 이 종종 인연과 비유역 은사로 수응 방편설이시니라. 이건 이제 중생들의 모든 행의 그리고 또 깊은 마음 모두 마음이 깊어가지고 속에 다 감추고 있어. 그래서 심심이야. 깊은 마음의 생각하는 바. 스님 아무리 그 뭐 법화경 가지고 일불성 이야기해도 나는 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심심지소념이라. 법화경 화엄경 최고 경전 최고 대승 경전만 가지고 그래 해도 뭐 나는 내가 할 길을 갑니다. 이게 심심지소념이라. 속에 그렇게 딱 도사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그게 심심지 깊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또 과거 소섭업 이게 또 문제라. 인연을 잘 지어야 되고 인연 따라서 또 업을 잘 지어야 되는데 과거에 뭐 불교를 어디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익혀온 그런 그 습기가 있으면은 그것도 쉽게 그 안 된다고요. 내가 이제 여기 저 법무사에 있으면서 이 주변에 이제 법회도 하고 여러 해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대중들 이렇게 모이고 뭐 그래갖고 재밌어가지고 이 공부하러 오더니 결국은 막 자기 평소에 그 불교 믿던 그런 방법대로 무슨 제일 가서 꼬박꼬박 잘 지키고 뭐 그러고는 공부하러 안 오고 그러고 마는 거야. 야, 그게 뭔가 아니 과거 소습업이라 과거에 익힌 바 업이야. 아이고 그 뭐 들어보니까 그렇듯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불교는 그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불교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만 사람은 좋아가지고 내 인생은 또 잘하면서도 그 공부하러는 안 오니까 한편 좋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 참 내가 그 생각을 해. 그런 그 신도님들 볼 때마다 아유 내 인생 잘하지 말고 공부나 하러 오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과거 소습업.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익혀야 돼요. 익히기를 잘 익혀야 돼. 참 익힌다는 게 이게 업인데 익히는 게 자꾸 업이 되거든요. 욕성 정진력과 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고자 하는 성품이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욕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을 해. 그 정진력. 그리고 또 재근 이둔이라. 모든 근기가 영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근기가 영리하거나 둔하거나. 이게 영리하다 둔하다 하는 게 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진실한 법, 정법에 이해를 가진 그런 안목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영리하고 둔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 정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재건이 영리하고 둔한 것. 이러한 것을 아시고 알지자, 그 천머리에 있는 알지자, 지중생 재행하는 알지자를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재행의 심심지 소념, 과거 익힌 업, 그 다음에 욕성, 욕망, 그 다음에 정진력, 그리고 모든 근기의 영리하고 둔한 것, 이러한 것을 부처님이 다 아시고는 이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 말씀으로서 수응 방편설이니라. 응당함, 마땅함을 따라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응하는 바에 따라서 방편으로 설하시니라. 그러다 보니까 70년 세월에 부처님께서 그냥 49년간 설법이 이제 설법하신 지가 49년인데 70세가 됐을 때 이제 법화경을 설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8만 대장경 방편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처음부터 요것이 진짜다 하고 그래 해놓으면 이제 요 뒤에도 금방 나오지만은 이제 중생들이 잘 믿질 않아. 잘 믿질 않고 따르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비방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 대승법을 비방하는 엄만 짓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수가 또 있어요. 참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비방하더라도 대승법을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대승법을 비방한 그 인연으로 언젠가 대승법에 눈을 뜰 때가 있다. 이런 그 교설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비방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지 중생 알짓자 중생의 재행을 알고 알짓자를 다 갖다가 붙이면 돼요. 알짓자 이거는 중생들이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거 그걸 알고 지 중생 재행, 중생의 여러 가지 행동을 알고 또 심심지 소념을 알고 깊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그전에 어떤 큰 스님이 법문 늘 잘라치는 법문 있죠.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하는 법문. 심심지 소년이라. 깊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심심지 소년. 알고. 과거 소수법을 알고. 알짓자를 계속 갖다 붙이면 돼요. 과거에 익힌 바 업을 알고 과거 이 사경하니까 저절로 한문 공부도 되고 읽어 몇 덕인지 몰라 이거 사경은 기도 되고 뜻 알고 부처님 뜻 알게 되고 첫째 재밌고 과거 소수법 소수업 과거 익힌 바업 이 경전에는 업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참 음력난사이라 업의 힘은 참 생각이 어려워 그 다음에 욕성도 알고 정진력도 알아. 욕성도 알고 정진력도 알아. 욕성. 하고자 하는 성품. 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뜻이지. 욕성 정진력과 욕성 정진력과 급제 근이든 급 급제 근이든 영리하고 둔한 것을 아시고 이 종종 인연과
종종 인연과 비유 역 은사로 비유와 은사로 비유와 또한 은사로 말로 수응방편설이시니라 응함을 따라서 방편으로 말씀하시니라. 수응 방편설이시니라. 방편설이시니라. 다 쓰셨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불증명장 중에 현재불증명장이고 다음은 보면은 오석가불증명장 그 중에서 이제 중생을 위한 대자비 그랬어요. 요걸 이제 한 줄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 모든 부처님까지 전부 증명했어요. 이 일성법.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불성의 가르침을 전부 증명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석가불이 증명한 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증명한 거다. 그렇습니다. 금하 역 여시 하야 안온 중생고로 이 종용 법문으로 선시어 불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도, 지금 나가 누구죠? 석가모니, 석가모니 자신입니다. 지금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과거 부처님, 모든 부처님 이런 네 종류의 부처님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나 석가모니도 또한 그와 같다. 안온 중생으로 중생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편안하게 하려고 안은 편안할 은자, 편안할 안자 다 편안하게 한다.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야. 그렇습니다. 아까 그 신신명의 지도 문안 했을 때 지도가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한 거. 아무 일 없는 거. 그 우리 인사할 때도 별일 없으시죠?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예. 그 뭐 특별한 일 있으면 그거, 좀 염려스럽거든요. 아주 뭐 특별한 일 있다, 좋은 일 있다. 그것도 위험해 사실은. 그냥 무사한 거, 무사한 거, 아무 일 없는 거, 편안한 거. 중생들을 안오니 여기 위한 위한 까닭에 이 종종 법문으로 가지 가지 법문으로서 가지 가지 법문으로서 선시어 불돈이라 불도 깨달음의 도. 부처님의 도도 되고 깨달음의 도도 되고 이거는 불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리심 또 불심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도를 선시하니라 펼쳐 보임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이제 모든 깨달음이들은
과거 부처님이나 미래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나 석가모니나 한결같이 중생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 부처님의 화두는 뭐다? 중생이에요. 관세음보살의 화두는 중생이라 지장보살의 화두는 중생이라 오직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쓰시겠습니다.